네, 2월 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물고 물리는 기싸움이 치열합니다. 경쟁 초반이어서인지 내가 왜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보다는 왜 상대가 안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민찬 기자입니다.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콕 집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다음 총선에서 수세에 몰린다는 겁니다.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재판관들이 당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큽니다. 김 위원장은 오세훈 전 시장, 홍준표 전 대표도 당내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. 황전 총리는 김 위원장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.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후보들도 상대의 불출마 명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홍전 대표는 황전 총리의 병역 문제를 겨냥했고, 보수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병역 비리 문제. 그 프레임에 말려버리면 우리가 진짜 수렁에 빠진다. 오전 시장은 홍전 대표의 선거 참패 이력을 언급했습니다. 대패한 지방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게 과연 당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. 설 연휴를 앞두고 줄줄이 출마 선언이 예고돼 있어 출마 명분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.